여기는 또 처음 들어왔나요?
그러니까요, 저희도 처음 들어봤는데 오늘 좀 어떤 분들이 오실까 되게 기대도 되면서 이렇게 좀 설레는 마음으로 왔는데, 이렇게 딱 들어오자마자 여러분 표정 진짜 저 맨 뒤에 계시는 분들까지 다 보이는 거 아시죠? 아, 모르시나요? 여러분 진짜 잘 보이세요. 너무 잘 보여요. 거의 지금 뭐 하프한 것도 다 보이고. 제가 난시라서 잘 안 보이는데 이렇게 잘 보인 적은 태어나서 처음 봤어요. 네, 근데 이렇게 딱 들어오자마자 정말 너무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웃고 계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들어오자마자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네, 어쨌든 너무너무 반갑고요. 저희 첫 곡으로 들려드렸던 곡은 이별이라는 곡이었습니다. 근데 보통 저희가 이렇게 대학교 공연이나 이렇게 갈 때 저희가 이별을 다 같이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좀 긴장됐어요. 안 해주실까? 안 해주실까? 약간 긴장은 되는데 다행히도 많은 분들이 해주셔가지고 좀 하시는 분이네요. 이제 공연이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그럴 것 같아요. 또 익숙한 이 안은 처음인데 이 밖에서 수많은 밤을 지새웠던 적이 있거든요. 네, 국민은행 안에서 처음에 홍대에 놀러와서 20대 때 추우면 추위를 피할 곳이 이만한 곳이 없었어요. 여기 국민은행. 아, 네. 그렇구나. 네.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네. 집이 멀어가지고. 네. 뭐 그렇습니다. 마무리 좀 해주세요. 네, 여러분 같은 거 처음 들으셨던 곡 이별이었습니다. 어땠나요? 괜찮나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네. 그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거죠. 너무 안 자연스럽잖아요. 여기 얘가 있었네. 그건 자연스러웠어요. 네, 깜짝 놀랐어요. 네, 이제 한번 들려드려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아실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도 이제 앞서 공연하셨던 케이시님과 마찬가지로 발라드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여름을 뜨겁게 달군 노래는 사실 없고요. 이 여름을 이 뜨거운 여름을 차갑게 식혀드릴 곡들밖에 없어가지고요. 네, 이제 좀 들려드리려고 하는데 다행히 춥네요. 여기 안에 에어컨 한방에서 여러분들 편하게 지금처럼 이렇게 즐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다음 곡은 어떤 곡이죠? 가장 최근에 나온 곡이에요, 여러분. 이 날씨에 맞지 않는 따끈따끈한 신곡입니다. 나름. 네. 있어줄래라는 곡 들려드리고 같이 감사합니다. 세상에 어떤 곡이든
통하면서 들어주는 컨. 되게 떨린다. 이게 되게 떨리더라고요. 이렇게 원래 앞에 보면서 하는데 앞에 딱 떨렸어요. 사실 너무 잘 보여가지고. 보통 이 대학교 공연장이나 이런 데 가면은 사람들이 이제 어수선하면서 이렇게 아 노래 들으실 분들은 듣고 이렇게 자기들끼리 이렇게 얘기하면서 들어주시는 분들이 간혹 보여요. 그러면 저희가 조금 BG로 듣는 분들도 계시고. 아 그럼 즐겁게 듣고 계시는구나. 근데 여기서 딱 부는데 눈을 뜨면은 그래서 눈을 못 뜨겠어요. 네. 다 이렇게 그리고 되게 원래 여러분 그거 아세요? 원래 되게 큰 공연장은 진짜 안 떨려요. 네, 왜냐면은 조명 이렇게 쏘고 그러면은 진짜 백석이 안 보이거든요. 큰 네. 공연장에서는 그럼 오히려 전혀 떨리지 않는데 원래 이런 소극장 같은 데서 공연할 때 진짜 떨리거든요. 표정 하나하나가 보이는 순간 진짜 막 떨리기 시작하는데 엄청 막 떨리는 게 들킬까봐 네. 되게 긴장해서 불렀는데 사실 저희 엄청 떨거든요 항상. 네. 이렇게 그리고 오늘은 바로 눈앞에서 다들 보여요. 아이콘들이 네. 바로 바로 돼서 아, 정말 죄송하지만 맨 앞줄은 한 번도 못 봤어요 저희가. 너무 부담스러워서 맨 앞줄은 못 봤네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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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반갑습니다. 고마우시죠. 안녕하세요. 아, 네, 이사절로에 들으셨습니다. 괜찮았어요? 오랜만에 보니까 되게 힘들어요. 네. 가장 최근에 낸 곡이자 또 힘든 곡 중에 하나인데 오랜만에 불러요. 사실 이제 제가 또 최근에 결혼해가지고 결혼하고 싶어요. 네. 이걸로 올해까지만 좀 읽어볼게요. 진짜 박수 받는 거예요. 올해까지. 아 그럼요. 아 박수 받아야죠. 네. 길구 형 되게 받는 거예요. 네네. 아무튼 그랬는데 이 곡을 저희 결혼식장이 처음이잖아요. 아 그러네. 네. 결혼식 때 축가로 불렀었어요. 네, 그리고 다시 축가로 부르지 말기로 했어요. 너무 힘들어서. 그렇죠. 네, 축가는 다른 노래 더 좋은 노래 있으니까 그걸로 하기로. 네, 저희끼리 그냥 얘기했어요. 네. 아까 얘기했잖아. 마무리 좀 지어달라고. 그래서 그 얘기했잖아요. 아, 이 친구가 여기 있는데. 아 이거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네. 이 친구가 여러분들을 소개되면 눈이 엄청 아플 것 같아서 자꾸 이쪽을 보고 있는데. 네. 여러분 어떻게 행복하신가요? 저는 행복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주저리 네. 주저리. 괜찮아요. 네. 저는 이렇게 얘기하려고 온 건데요. 뭐 그죠? 네. 여러분 뭐 궁금한 거 있나요? 저 이제 너무 가깝다. 뭔가 얘기를 나눠야 돼. 강의해야 될 것 같고 그런 느낌이 드네요. 네? 잘생겼다고요. 아, 크게 되실 분이에요. 고마워요. 진짜. 아유 귀여워가지고. 몇 살이세요? 18? 18 더 어려 보인다. 네, 더 17살인 줄 알았어요. 17살이 귀여운 사람 아니네요. 네, 진짜 귀여워. 고맙습니다. 네, 네. 고마워요. 맨 앞줄에서 이렇게 네. 비록 쳐다보진 못했지만 네. 되게 부끄러우시네요. 엄청 귀여우시네요. 네, 저희 이제 다음 곡 들려드려야 되는데 네. 다음 곡은 이제 마지막 곡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별로 안 아쉬우신 것 같은데 아쉬우신 건 맞죠? 뭐 공식적으로는 마지막 곡이고요. 이 공식적인 마지막 곡이 끝나고 뭐 두 기자 같은 거를 뭐 저희는 뭐 준비한 게 하나도 없지만 또 해주신다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까 보니까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잘 알고 계세요. 옆에 있었는데 너무 잘하고 계셔서 마음이 한시는 놓입니다. 아까 그거보다 조금 더 해주시면 더 힘이 나요. 또 기대가 되네요. 오늘은 네, 어떻게 할지 기대가 됩니다. 네. 어쨌든 저희에게 공식적인 마지막 곡으로 정말 아쉽죠. 정말 아쉬운 마지막 곡을 해야 되는데 마지막 곡은 또 이 곡을 안 할 수 없죠. 그죠? 그렇죠. 여름에 가장 좋은 곡이에요. 바람이 불었으면 좋겠어. 웃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 그런 너를 기억하면서 괜찮아 넌 잘할 거라 말 너무 선명해서
좋아라는 곡을 들려드릴 텐데 저희 노래 중에 크나와 밝은 노래 둘 중에 한 곡인 좋아를 준비를 했는데 우리 이제 이 이후에 시간이 괜찮은 건가요? 괜찮아요? 저희가 마지막인가? 그러면은 지금까지 들으셨던 곡과 그리고 앞으로 들려드릴 좋아라는 곡 말고 혹시 저희 노래 중에 듣고 싶은 노래가 있다면 네, 저쪽 분이 저쪽 분이 제가 머래도 예쁜 걸 머래도 예쁜 걸 네, 그리고 머래도 예쁜 걸 응? 다시 우리 다시 우리 오케이 그리고 웨이리 아 그래요 좋아요 그러면은 뭐지 첫 번째 머래도 예쁜 머래도 예쁜 걸 이게 남자분이 얘기해 주셨기 때문에 네. 특별히 저기 저분 바라보면서 이게 진짜요? 네 자신 있어요? 아 오랜만에 해보는데 한번 해볼게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불러주세요 싸비만 그러면 간단하게 싸비만 이렇게 계속 불러드릴게요 뭐래도 예쁜가 잠깐 보고 좋은가 내 맘에 웃어주네 네가 너무 좋은가 내 품에 있는 널 놓지 않을게 지금보다 내가 더 잘할게 아 이건 저에게 그래도 해주셨어요 네, 그래도 이렇게 쌍아티네 눈은 살짝 피하시면서 이렇게 스스러워져 옆에 여자친구분이신가요? 아 그렇게 잘생긴 하면서 그럼 친구분 거의 저랑 싸우자는 걸 줄 알았어요 근데요
모르는 거예요, 사람 팔다니면. 아, 그럼 두 분은 어떻게? 아, 동창이에요? 아, 동창끼리 이렇게 공연을 보러 오는 경우도 있어요? 백수라서. 아, 두 분 못 끝나고 또 술 한잔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남자분은 네네라고 하셨고 여자분은 이렇게 하셨어요. 네, 조금 뭐 싸우실 거면 나와주세요. 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뭐였죠? 다시 우리. 아, 다시 우리. 다시 우리. 다시 너 불러 사랑했던 그때로 가슴이 아파 넌 들을 수도 없잖아 너 다시 돌아오라고 네가 보고 싶다고 뭐였죠? 뱅! 여러분 뱅이라는 노래 아세요? 네! 정확히 여기 앞에 계시네. 저희의 엄청난 저희 1단계 팬분들이세요. 네, 저희 엄청 많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일단 우리가 또 뱅 불러드려야죠. 왜냐면 뱅을 많은 분들이 정말 모르시는 정말 망한 곡인데 사실 저희가 되게 애정하는 곡이에요. 네. 그리고 또 팬분들이 또 오랜만에 듣고 싶어 하시니까 불러야죠. 불러야죠. 어떻게 했지? 난 너의 곁에 오는 거 난 너의 곁에 오는 거 뱅뱅뱅 난 너의 곁에 오는 거 맨맨맨 난 너의 곁에 오는 거 뱅뱅 난 이렇게 서라도 난 보고 싶어서 아 그냥 저희가 아니 낫게 잡았어요. 아 낫게 잡았어? 네. 아 그래서 내가 오늘 찾는데 힘들었구나.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 노래 또한 네. 오랜만에 불러서 네. 네. 잘 불렀어야 되는데. 아 그러니까 미안해요. 네. 어? 다시 불렀다 지금 하죠? 뭐 그럼? 다시 불렀으니까 다시 하라고? 냉정한 팬이에요. 정말 냉정합니다. 제가 사육 당하고 있습니다. 단지 없이 인정하는 게 엄청 힘들거든요. 다시 같이 보면서 그럴까요? 네. 더 사랑스러운 노래잖아요. 네, 그렇죠. 네. 딱 가렸어요, 부처님 지금. 혼자 오셨나요? 아 그래요? 더 보면서 더 따뜻하게. 네, 자.
자리 뜰 뻔했어요. 아니, 가사 우리 되게 사랑스럽다고 생각하고 만들었는데. 그러니까요. 아 진짜 되게 사랑스러운 가사인데 네. 상황이 또 이렇다. 되게 잘하네요. 아 괜찮습니다. 네. 네. 괜찮았어요? 감사합니다. 괜찮았어요? 네. 감사합니다. 다시 안 해도 되죠? 네. 감사합니다. 아, 혹시 뭐 진짜 이거 한 곡만 더 듣고 싶다 하시는 분 있으면 응? 리멤버미? 뭐 리멤버미? 네. 우리 팬 말고 우리 팬 말고 우리 밴드 말고 네. 없으시죠? 네? 미칠 아 미칠 것 같다. 아 또 남성분께서 저희 데뷔곡이거든요. 데뷔곡인데 이거의 가사도 철저하게 남자의 입장으로 썼던 가사여서 그런지 항상 남성분들이 항상 미칠 것 같아를 신청해 주시고 합니다. 네. 네 오늘도 역시나 불러드려야죠. 네. 불러드릴게요. 이거는 보고 해야 되겠다. 네. 열심히 불러야겠다. 거짓말이야 널 떠난단 그 말 이대로 널 보내기 싫어 아무리 말을 해도 아닌 것 같아 I say no 오랜만에 불렀는데 이것도 너무 웃기지 않나요? 왜 이렇게 웃기죠? 말하죠 죄송합니다 신나가지고 네. 흥분해가지고 이렇게 나왔어요 네 어쨌든 그럼 이제 정리를 하면서 어? 이것도 정리를 하시네요 네 정리를 해야죠 자 아, 지금까지 길고 공부에 이렇게 짧은 곡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봤고요 아 이제 진짜 마지막 곡입니다 저희 노래 중에 두 번째로 밝은 곡 좋아하는 곡을 들려드릴 텐데요 이 곡은 여러분들이 함께 참여해 주셔야 돼요 이제 붕구씨가 설명을 해줄 거예요, 어떻게 할지. 그러면 이제 똑같이 해주시면 돼요. 알겠죠? 아, 네. 어렵지 않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일단 여러분, 오늘 분위기가 좋은 걸로 봐서는 여러분들이 다 해주실 것 같아요. 해주실 수 있죠? 네! 해주실 거죠?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 정말 입모양 하나는 다 보입니다. 분명히 약속하셨기 때문에 지금 다 하셔야 돼요. 저랑 다 눈 마주칠 거예요. 아시겠죠? 네! 정말 이 좋아라는 노래는요 같이 해줄 수 있게 정말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네, 이 노래에 좋아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좋아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그냥 여러분들이 같이 좋아라고 외쳐주시기만 하면 돼요 멜로디로 모르셔도 돼요 그냥 좋아 이렇게 외쳐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네, 네 어렵지 않아요 네 어렵지 않겠죠? 네 자, 무슨 말인지 잘 모르니까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네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길구 형이 하는 부분에 같은 타이밍에 그대로 그 부분에 좋아 이렇게 외쳐주면 돼요 아시겠죠? 같이 해주셔야 돼요 자 연습 한번 해볼게요 손을 잡고 길을 걷는 게 좋아 한기로 나눠 듣는 음악도 좋아 이렇게 네. 해주시면 돼요 네. 이렇게. 여러분 아직까지 지금 저희가 많이 안 친해졌나요? 저희 많이 친해졌다고 생각했는데 왜 지금 갑자기 이렇게 주눅 드셨죠? 네. 의미 없어요 여러분 그냥 좋아! 네. 그냥 좋아라고 외쳐주시면 돼요 멜로디 모르셔도 되면 각자의 그냥 방식대로 네. 좋아라고 외쳐주시면 다시 한번 연습할게요 자, 다 할 때까지 계속 할 겁니다 다시 손을 잡고 길을 걷는 게 좋아 한계로 나눠 듣는 음악도 좋아 지금 제가 봤는데 네. 다 해주셨어요 네, 다행이에요 아, 네. 지금 이렇게만 해주시면 돼요. 쉽죠? 네. 네. 그럼 저희 진짜 마지막 곡, 정말 정말 마지막 곡 좋아라는 곡을 들려드리고 저희는 네,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불금 네, 신나는 불금 보내시고요. 네, 좋은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또 뵐 수 있는 날이 된다면 네, 그때 또 같이 이렇게 즐기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길고공고였고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아가 처음부터 나와요 여러분 제가 셋, 넷 해주시면 같이 해주시면 돼요 하나, 둘, 셋, 넷 좋아 손을 잡고 길을 걷는 게 뭐라고? 좋아 감사합니다 이로 나눠 듣는 음악도 좋아 난 너와 함께
소지 없다고 뱉어줘.